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임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생임금위원회는 호봉제 등의 연공급 유주의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대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의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그리고 학계 현장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동계에는 정부가 이 상생임금위원회를 내세워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민노총 안에서 대표적으로 노동운동가 중에 한 명인 한석호 전태일 재단의 사무총장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지만 결국은 사퇴하지 않고 민노총 위원으로서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석호 전태일 사무총장이 정부 주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안에도 이렇게 반박하고 압박해서 자, 정부가 주도하는 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민노총의 말이 먹히지 않고 있다. 곳곳에서 지금 MG노조를 비롯해서 민노총의 폐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다가, 그리고 그들의 말하자면은 무법, 불법행위들이 마구 지나치게 있어서 노동계 전반에 걸쳐서 노동개혁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개혁을 지금 아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장부를 비치하라, 그리고 이 건설 현장에서 폭력,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대통령이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또 노동계에 이 정부가 지원하던 지원금도 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계의 개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이 위원회 탈퇴를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태일 사무총장이 정부 주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민노총의 지배력, 여기가 많은 구멍,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석호 총장은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로서 민주노총에서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자, 이 한석호 총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서 자, 민주노총으로부터 상생임금위원 사퇴와 전태일 재단의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노총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가를 강행한 것인데, 이 한석호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상생임금위원회 참여는 낭떠러지 위에서 뛰어내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0년 노동운동의 삶에 끝장날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어떤 밤은 홀로 들판을 헤매다가 어떤 밤은 철망에 갇혀 있다가 어떤 밤은 흐느끼다가 눈뜨는 나날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근로기준법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요구를 사회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참가 그만큼 어렵더라. 압박도 많고 방해도 많고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져 죽으라고 던지는 졸맹이는 그대로 얻을마들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상생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2일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계는 정부가 상생임금위원회를 내세워서 자, 이렇게 결국은 임금 삭감을 추진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민노총 안에서는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중에 한 명인 이 한석호 총장의 위원회 참가가 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획에 큰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민노총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참가하는 것은 덜러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석호 사무총장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소신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장은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그 문제의 핵심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안 그리고 그렇지 못한 바깥 이 안과 바깥의 격차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수는 매일 8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서도 연 2만 불, 약 2,600여만 원, 2,600여만이 안 되는 임금과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연 3천만 원을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사회적 임금과 사회적 소득증을 거론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 개편, 임금 체계 개편 이전에 하위 임금은 두텁게 인상을 하고 상위 임금은 얕게 인상하는 하우 상박 임금 연대나 또는 상위의 소득 점유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남는 것은 바깥 노동으로 돌리는 소득 연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비정규직이거나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거나 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이 귀족 노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조 지금 전체가 한 12%가 전체 노동자의 12%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과 그리고 한국노총에 관해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지류나 조직에서는 뭔가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MZ세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노조들이 지금 정치 구호를 빼고 그리고 불법 파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정부에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민노총과 함께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지금 이 노조 투명성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노총위원장도 얼마 전에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을 방문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1987년 체제에 아주 경직된 노동, 노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 빨리 개편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에는 맞는 겁니다. 우선 이 불법에다가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첩들이 민노총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노조 활동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 지난번에 이 거제 대우조선의 하청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도 북한 노동 간첩 그 조직을 통해서 보고가 됐다. 북한에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활동이 많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간첩 활동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곳곳에 만연해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활개를 피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민노총 관련해서 사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태일 이 사무총장이 여기에 지금 참석해서 회의를 계속 하겠다 하는 것만으로도 민노총에는 벌써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에 민노총 안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노동 현장이고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노조가 달라져야 되고 노동 현장이 달라져야 된다. 아니 건설 현장에서 조폭보다 더한 그래서 금품을 갈취해가고 뺏어가는 일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들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동시장의 변화 바로 노동조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노동조합의 변화는 우선 민노총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창경 TV입니다.